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이 선한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들 강조를 하죠. 근데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예.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로, 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결국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지난번 시간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든지 심판의 부활이든지.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의 부활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다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은 지난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를 누구를 얘기하느냐,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생명이 부활로 나올 사람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2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성경은 뭐를,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으며, 또 누구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느냐, 뭐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주어진 대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선물이죠.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은 제 사함을 받고 영원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하지만은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벗어나는, 자유롭게 되는 그 이 땅의 삶에 있어서의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 그 둘을 우리가 구분을 좀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자꾸 이제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앞으로 그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절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안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행위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목적이 뭔가 하면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으신데 그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위에서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러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 선한 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벗어나서 내가 이걸 원한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서 2장 14절 말씀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 예수님께서 주신 자신을 주셨다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바 대신 그것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한 겁니다. 남겨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구원받는 문제, 제3하고 용서받는 문제하고는 이 행위하고 문제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그냥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위에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디도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 순서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 이거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냥 구원받는다 말씀으로 해서 행위가 안 따르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혼돈 오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 문제는 영원한 구원 문제는 행위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는 생각이 들면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서 예비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에 이게 빠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보면 여기 보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보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여기 한 절에 보면 모든 이란 말이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항상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 네 번이나 모든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빠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앞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은혜라 그러는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뭐 구원받는 은혜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는 모든 은혜를 받은 것 같지 않다. 다른 사람 이만큼 많이 주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는데 나는 요거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바울 사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현재 준 것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나한테 충분히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무르게 하려 합니다. 여기 약한 면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내게 부족한 것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조금도 부족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도 우리가 3장 15절 말씀은 그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지만 그 다음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보시면 아시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도 우리를 구원을 알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모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 그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선한 일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한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여금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해 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위에 말, 이 전체적인 이런 말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내 영광이 아니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도 너희 착한 행실이 나옵니다. 예,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내가 영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이 말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이제 그 8절 말씀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여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는데 그런 구해서 말씀 안에서 구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그것이 뭔가 하면 과실입니다. 그래서 그 많이 그러니까 이것이 많아지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졌으니까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구원해 주셔서 다시금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리라 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그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는데 이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위에만 뭡니까? 내 말에 거하면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소원 가지는 거 그거는 옳은 소원이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 소원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기 바라는 거 나오죠.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실상이란 말은 허황된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얘기 실상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제가 갈로 해가지고 2절부터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40절까지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모든 정인들이 다 나와있죠. 그래서 12장의 1절에 가보면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11장에 나와있는 모든 믿음의 정인들. 예. 그런데 이제 40절을 있는데 40절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거기 넣어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11장입니다. 11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장에 모든 그 믿음의 용사들의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뒤에 이 말씀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근데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이 앞에 기록되는 모든 사람들, 신앙인들의 모든 사람들,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인데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예, 이 지금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이죠. 율법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이루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여기 보면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따라서 내가 행했다 하더라도 믿음하고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믿음을 화합해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같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의 제사 드린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게 찬미의 제사입니다. 이제 이것이 항상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은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로마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조금 전에 본 말씀 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는데 여기 항상 찬미의 제사
이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왜냐하면 여기 거룩한 산 제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항상 또 살아있는 제사, 그러니까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말한 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 그룹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이 뭔가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야 그것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하면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부분이나 위에 앞에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이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라. 근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한 것이 무언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 지금 이 부분입니다. 위에서 모든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요거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부분 안에 그 안에서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사로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많고 적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볼 때 이것이 좋고 나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을 하셨는 각각 은사가 다르다.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주시는 것을 설명할 때에 각 사람에게 각각 나누어진 은혜가 다른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남이라 그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은혜도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리라고 했는데, 히브리 13장 16절 말씀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위에서 12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예, 여기 선을 행하는 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어주는 거, 이게 이제 지체의 직분에서 나오는 거죠. 바울 사도도 우리 지체에 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장에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쉽게 설명해 놨어요. 몸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심장이라든지 위라든지 머리라든지 여러 가지 각 지체가 있는데 그 자기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된다 이게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는데 심장이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몸 전체에다가 피를 뿜어줘야 됩니다. 뭐 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음식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자기만 기입하면 안 되겠죠. 다 각 지체에다가 그 영양분을 피를 통해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거, 선을 행하는 거, 나누어 주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 일반 몸을 갖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쓰면 그건 선을 행하는 게 아니죠. 물론 나도 써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 근데 그것을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한계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지체에게 주신 그 나누어 준 거.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서로 지는 것에 대해서도 뭐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예,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혼자 내 스스로 해서 한 게 지금 몇 가지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수고하고 해서 해놓은 것을 내가 그냥 누리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 해가 내가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법, 예, 그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 조금 나는 사람에게 나누는 거 이거 하나도 손해보는 일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 그 설명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좌에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위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는 그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건데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는 것이 그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내 지체에 대한 말씀, 지체에게 나누어 주신 각각 다른 은사,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했습니다. 우리가 단체 생활할 때 자꾸 문제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일은 안 살피고 다른 사람 일을 간섭하다가 그렇죠. 문제가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기의 일을 살피고 그 다음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은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하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위에 말씀은 비추어서 내가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 그러니까 내가 지체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 나누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지체가 되었단 말은 내가 개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 손을 갖다가 하나 떼가지고 잘라가 버려놔놓으면 아무도 그들도 안 하죠. 도망가죠 사람들이. 만약에 뭐 내 지체 한 부분이 잘려져 가지고 버려져 있다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구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개체로 있는 게 아니라 몸에 붙어서 다른 지체와 붙어 있을 때에 그게 진짜 가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란 말은 내가 개체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확실히 들어오면 부인하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설명들을 하시긴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에 오늘 나온 말씀을 비추해서 보면은 분명히 이 말씀은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제는 앞으로 내 개체로 개인으로 살지 말고 지체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짐이라 그랬죠. 자기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를 말할 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가 머리를 따라가야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여기 위에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제 여기 묵은 짐진 자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함께 지시겠다는 말씀. 내가 혼자 지면 힘들죠. 그냥 예수님이 함께.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질 때 우리가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해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그건 선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떠나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했다 해도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과 떠나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몸에 지체가 되어야 된다.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믿음의 분량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지체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다 그랬죠. 여기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야 사랑하는 스스로 여기 각 지체의 분량 예.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지체의 분량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이게 이제 앞에 위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란 말이 있으니까 제가 디모데전 4장 5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화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이 나눠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그 뒷장에 있는 부분은 결론적인 것인데,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보면 우리 연약한 거 성령이 도우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기 이제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한 걸 나오 분명하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여사,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 때 각각 우리 지체 이야기했죠. 우리가 각각 지체가 하는 것을 다 합쳐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생각나는 것 잘 아시는 말씀 하나 있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입니다.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예. 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시면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이런 거죠. 내가 비록 부족해서 잘못했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체들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여기에서 선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대로 은사대로 범위 그 안에서 각각 자기에게 주은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전체로 모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행해야 되겠느냐?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는데 로마서 7장,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으로 하늘에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6절 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누구에게 선을 해야 할 것이냐? 로마서 12장 17,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말씀에 악에 끼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래하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감사하라. 23절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태복음 25장 40절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예, 그러니까는 악을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온 지체가 다 편안하게 되겠죠.